저는 23살 대학생 정수현입니다. 고향은 저 경상남도 김해예요. 서울 올라온 지는 3년 다 돼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용돈으로 부족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현 씨. 물가 높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려면 아르바이트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앉지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술 먹고 와서 토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치우느라 고생했어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노래방. 옆방에선 열창 중이고 빈방에선 수현 씨가 소독 중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드럭스토어에서 또 판매하고 있고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팔았고요. 또 종전 노래방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순간순간 알바를 때리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힘들어도 해야죠. 돈 벌려면. 쉴 틈 없이 일하고 밤 12시에 퇴근. 드디어 작지만 아늑한 집으로 갑니다. 처음에 옥탑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매일매일 저녁을 야경을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옥탑이 겨울에 춥구나 하고 느꼈고 제가 원래 살던 동네는 월세가 같다고 치면 보증금이 10배도 넘게 차이 나요. 100에 30이었나? 그랬는데 여기는 2,500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거는 진짜 특혜인 것 같아요. 보통 디자인 전공도 그렇고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서울에 다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되는 아마 결혼이랑 출산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저 제 한몸 챙기기도 너무 바쁘고 부대 비용이 드는 걸 차라리 그냥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마음. 근데 서울로 올라온 아마 제 또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냐면은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서울에 올라온 거니까. 94년생 이때가 한 7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지금 56%가 주민등록을 수도권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없이 사는 친구들까지 해보면 아마 60%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의 4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그럼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이게 이유가 뭐냐를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여기 자원에는 일자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화도 있을 거고 뭐 여가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직무토크 라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 송솔규 매니저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채용 설명회. 신기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경영지원 부문 혹은 뭐 홍보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형 인재를 원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 자신도 일단 사실 MZ세대이긴 하거든요. MZ세대는 사실 예전만큼 어떤 직장이 뭐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본인의 역량을 더 키우고 또 본인의 그런 연봉 수준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석사까지 심지어 하셨고 이라든가 다 그쪽 그 기업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저희 쪽에 지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취업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취업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고스펙을 갖춰야 하는 게 맞나 봅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발전만을 중심으로 지금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압력으로 이제 지금 구조화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교육과 그리고 잡시장에서 지금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너무나 이제는 이제 좁아진 것이죠. 그러나 사회가 원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 아직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지금 이 방향성으로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기대와 꿈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워낙 부모들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은 인서울대학이고 그렇게 키웠던 세대고 그 윗세대들을 보면 성공을 하려면 도시를 가야 하고 도시 중에서도 서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거를 이렇게 권유를 했겠죠.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생겼죠. 이 시기 서울 시내에는 봉제공장과 제조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대단위 공단이 들어섰고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의 성장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어쩌다 서울이 꿈과 성공의 목적지가 됐을까요? 올해 63살의 유종현 씨. 78년도에 충청도 음성에서 상경해서 40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혼의 꿈을 꾸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 올라오면 뭐 하다못해 진짜 배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내가 86년도 내 월급이 30만 원이었었거든요. 기사 월급이. 30만 원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만 일하면 서울 원하는 곳은 아니어도 어쨌든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게 희망이 있었죠, 희망. 1960년대에 서울로 가볼까요? 산업화가 한창 시작될 무렵이죠. 각 지방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1970년대에 이미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은 거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만 오면 이게 1700만 원짜리 아파트였었다니까. 2000만 원 안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20억 줘도 못 사는 아파트가 됐으니 이 사람 환장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걱정이지요.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새 뭐 결혼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서울은 성장했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 지금 1년 반. 고향은 대구고요. 이제 마케팅 홍보 쪽으로 준비를 했었고 서울에 면접을 봐서 붙은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서울에 어떻게 올라가겠다는 거냐, 돈은 당장 있냐, 보증금이 서울은 막 천 단위라더라. 아,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버는 돈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려면 몇 년이나 여기서 버텨야 될까? 요즘 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살 집은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씻으려고 밤에 들어가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그날따라 불을 딱 켰는데 싹 이렇게 없어지는 그 소름 돋는 순간 바퀴벌레 세 마리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울면서 때려잡았었고 지금은 거미 다 때려잡고 적응 다 했습니다. 저는 20살 되자마자 딱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25살에 결혼해야지. 그 지금 제가 26살이 됐잖아요. 26살에 저는 현재 월세방 하나와 제 몸뚱아리가 전부입니다. 이제 그리고 고양이. 그거 말고는 제가 가진 게 없네요. 제가 만족할 집은 이번 생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한강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쓸쓸해요. 서울살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에는 기회 자체가 많잖아요. 삐까뻔쩍하고. 꿈은 크게 가지랬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서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 건 없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인구 밀도와 출산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시아의 저출산 국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도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서울입니다. 18세기의 인구학자 토마스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과열되고 출산율이 낮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인구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인데요. 미국의 올리브슨 교수도 최근 174개국의 인구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밀도와 출산율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You're studying human psychology based on animal behavior. And it seems like for every living creature, two of the main purposes of life may be survival and reproduction. However, they say when survival is put under threat, reproduction also comes to a stop.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help discourage human beings' reproduction? Try to get people to imagine or put themselves in environments with high density. So individuals living in dense environments and to have fewer kids. They tend to have kids later in life. Mm-hmm. These low fertility behaviors, mm-hmm. it's referred to in the biological literature as a slower kind of life history. 이 연구를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밀도가 높고 혼잡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식을 낳는 것보다 자신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So for example, thinking about the future more, building one's abilities more, so getting more education and things like that. Again, all of this is to sort of kind of come together.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떨까요? 경상남도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의 제조업 중심의 공업 도시죠. 길을 걷고 있는데 차원이 이제 코로나 타격을 입었던 걸 되게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봤어요. 물론 저희 뭐 아버지도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부모님께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일할 곳은 좀 창원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송희 씨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미디어 관련 학과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얼마 전에 채용 사이트에 보니까 가고 싶은 회사만 10개가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미디어 기업들이 사실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남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서울에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홍보 실무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정당에서 홍보부장으로 취직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역 청년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 대학생이 되게 경쟁력이 없다는 말을 진짜 아주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용 시장에 나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고 저는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거든요. 여기가 제 자취방인데요. 저랑 제 룸메이트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마음은 소녀 감성 가득하지만 얼굴엔 고심이 가득합니다. 뭐 웹포스터라던가 카드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고 커리어와 관련된 거라면은 정말 무엇이든 공부하고 있어요. 지역 청년이라 더 불안한 마음을 빼곡한 이력서로 다잡아 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엄청 잘 지냈지.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놈아. 일주일 동안 그래, 뭐 했어? 그래. 광고제 갔다 오고. 공부하고 그냥 배추볶음하고 두부하고 냉장고 바로 넣고 이거는 등갈비찜은 그냥 싱크대 놔뒀다가 먹으면 되고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찬바람 쌩 부는 취업 시장에 첫 발을 들인 딸이 안쓰러운 부모님 근데 아닌 게 왜냐면 안정하기만 하면 돼 안 좋은 거 찾아왔어 내일 그 내일 면접 가는 거 어떻게 몇 시에 올라가? 새벽부터 가야지. 표는 카페는 끊어놨고. 근데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긴장이 안 되지. 긴장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더 좋아. 깔끔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아침에 꼭 아침 밥 먹고. 아침 밥? 올라갈 때 왜냐면 좀 속이 든든해야. 맞아. 자신감도 올라와. 옷 따뜻하게 입고 가고. 서울 춥다. 알았지? 여기하고 달라. 그래.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단순히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학교를 나오고 이래서는 애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서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안타까워요. 취업을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조금 한 단계 더 레벨업된 회사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실 좀 가고 싶은데 사실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지방에 산다는 거,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특히 좋은 일자리. 네, 그런 면에서 그렇고. 곁에 살면 이렇게 가끔씩 들여다보고
엄마 손을 보태줄 텐데. 걱정과 응원이 교차합니다. 야, 밥 먹게 한다. 엄마가 갖다 줬어, 이거. 어? 맛있겠다, 이거. 룸메이트 진아 씨는 이틀 전 서울에 첫 면접을 보러 다녀왔답니다. 면접 갔다 왔잖아. 걔 말했어. 연습해 간 대로 말했어? 했긴 했는데 좀 어버버했지. 어버버 하는 것도 뭐라 하긴 하더라. 응? 어버버 하는 걸 뭐라 그랬다고? 디자이너는 어버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딱 말해야 해요. 이러면서. 아 진짜? 아, 뭐 역시 나는 디자이너면 되겠구나. 어떡해. 모르겠다. 그냥 좀 큰 데라고 교부실을 하는 건지 뭐 지방이라고 교부실을 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막 찾아봤어. 그리고 사실 면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반말이. 내일 첫 면접을 앞둔 송이 씨는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내가 저도 게임 직군 희망자인데 송이도 막 수도권에 많이 가 있는 것처럼 제 쪽도 이제 부산이나 서울에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다 거기 있어요. 뭐 90년대생 이후로 한 80%가 대학을 갔고 그 대학을 남자만 간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딸들, 잘 키워놓은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들은 그 동네에선 일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울산, 지금 이제 뭐 여천 뭐 화학단지, 부산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입니다. 근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일자리였어요. 딸들은 그 동네에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결혼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일자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고 특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캄캄한 새벽. 일찍부터 서울 갈 채비를 하는 송이 씨. 면접 볼 옷도 새로 산 것 같죠? 첫 차에 오른 송이 씨. 지역에서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여러모로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서울까지 가는데도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고 왕복으로 하면 교통비만 거의 한 10만 원일 거예요. 숙소 비용이랑 먹을 거나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 생각을 하면 거의 한 20만 원을 쉽게 떼져서 진짜 큰맘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송이 씨의 첫 면접 회사는 광고 홍보 회사. 저는 지원자 유송이입니다. 네. 저는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 광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이야? 네. 저는 요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시장 조사 등으로 기획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기 좋게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은 했지만 답변을 잘한 것 같죠? 엄마! 어? 나 면접 봤어, 방금. 어, 어떻게 해? 뭐 물어보던데? 내 강점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했었던 활동 같은 거 그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나 또 서울 올라가면은 또 어디서 지낼 계획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엄청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아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좀 말을 좀 제대로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차츰 경험이다 그것도 늦지 않게 내려온다 알았지? 알겠어 그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송이 씨의 눈에 들어온 이들은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는 서울 직장인. 다 사원증 같은 걸 메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 혹시 아 대단하다 취업에 성공하셨으니까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는 네,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커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과 뭐 결혼 또는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제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2021년 한 해 동안 창원의 청년 여성 인구는 3,070명이 줄었고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3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울산도 매해 여성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여성 청년 인구는 늘었습니다. 일을 찾아 서울로 온 여성들이죠. 유송이 씨,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계열, 미디어, 또 글로벌 회사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도 수도권에 많죠.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고학력 여성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 흐름은 지방 인구 유출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수도권 과밀, 저출산,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구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대안은 소멸 위기의 도시들을 연합해서 생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역 균형 개발하면 인구를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산하려는 인구가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로 따져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양양군의 인구가 한 2만 5천여 명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양양군에 작년에 뭐 서핑이든 뭐 여행이든 왔다 간 사람이 1,50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양군은 인구 소멸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인구가 막 넘쳐나는 그런 아주 핫한 곳일까요? 주민등록 인구를 자꾸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하자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로 보면은 사람들이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식으로 인구의 개념을 바꾸는 게 아마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칼퇴근을 하는 마현상 씨. 집이 강원도 원주라 좀 멀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6시 1분 차를 타야 돼서. 현상 씨는 매일 서울의 직장에서 원주의 집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진짜 장거리 직장인은 이분이네요. 회사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1시간 10분 정도면 이제 만종역에서 내리고요. 전체 다 하면 2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라고 해서 되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멀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인천이나 뭐 이런 데 살아도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시간 다니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강원도 원주로 퇴근. 3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매일매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은 좋은데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현상 씨가 매일 두 도시를 오가는 이유는 1도 3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 안녕.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두 아이. 오늘 좀 늦었지. 그리고 원주에 직장을 둔 아내. 내 식구가 안정을 찾은 건 서울의 집을 포기하고 원주로 이사를 한 후입니다.